안녕하세요. 선들바람입니다. 이야, 눈바람이 대단합니다. 이야, 계곡에 흐르는 물도 엉엉 얼어붙었습니다. 아, 올겨울 들어 제일 추운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이야, 흐르는 물살에도 얼어붙어서 얼굴이 힘들었습니다. 하얀 눈이 제법 많이 쌓여 있습니다. 야, 눈 위를 걷는 발걸음이 참 좋습니다. 오도독 소리와 함께 걷는 즐거움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와, 저기 오랜만에 개우사리를 봅니다. 겨우사리는 참나무에서 기생한 겨우사리가 좋다고 합니다. 와, 좋습니다. 아, 자, 여기 모기버섯이 있습니다. 아,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. 아, 저 위쪽으로 쭉 붙어 있습니다. 아, 이 모기버섯은 식용과 약용이 다 가능한 버섯입니다. 아, 이 모기버섯은 각종 요리에 이용을 하셔도 되고 물 끓여 드셔도 좋습니다. 이야, 여기 고드름이 엄청나게 붙었습니다. 아, 눈이 녹아내리면서 자연스레 고드름이 생긴 것 같습니다. 아, 이거는 고드름에 눈꽃이 피었습니다. 아, 고드름에 눈이 내려서 달라붙은 것 같습니다. 아, 이거는 삼채 도장버섯입니다. 한엽수의 죽은 나무에서 부채꼴 모양을 하고 있으며 여러 개가 겹쳐서 발생을 하는 버섯입니다. 아, 식용은 안 되고 약용으로 가능한 버섯입니다. 이야, 오늘도 운지버섯을 만났습니다. 이야, 억수로 많이 붙었습니다. 아, 이것도 약용버섯으로 물 끓여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버섯입니다. 아, 산행시에 비교적으로 흔한 버섯 중에 속하기 때문에 만나게 되면 채취해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 위에까지 참 많이도 붙었습니다. 와, 저기 나무 위에 버섯이 하나 있습니다. 아, 제법 커 보이는데. 아, 아마도 시루뿐 버섯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야, 제법 큰 사이즈입니다. 아, 이거 바람이 세게 불고 있습니다. 아, 여기는 마른 진흙버섯이 달렸습니다. 아, 깨끗한 상태로 이용을 해도 좋을 정도로 상태는 좋아 보입니다. 아, 이 마른 진흙버섯도 약용버섯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. 이야, 저 위에도 버섯이 있습니다. 아, 저 위에는 꽃 흰모기 버섯입니다. 아, 버섯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. 아, 제법 많이 붙어있는데 이 꽃 흰모기 버섯도 식용으로 식감이 억수로 부드러운 버섯 중에 하나입니다. 아, 많습니다.